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안양 KGC와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0세 이하 경기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지호.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승준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양 KGC 라인업입니다. 정효준, 임태현, 김서율, 한가온, 황동현, 천재우, 허준서, 박범서, 마태호, 김상현이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정한결, 박지환, 김민규, 방수혁, 박서호, 이은혁, 김태원, 전우진, 김시원, 최영석, 나우환, 박태섭, 노이태, 김보승, 김종찬, 김시우, 조현자가 나서겠습니다. 네, 직전 오리온과 KGC의 경기에서 정말 멋진 명경기가 펼쳐졌고 네. 지금 다음 경기, 이번 경기에서도 어떤 명경기가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좀 강자죠? 전자랜드가 좀 강자인데 네. 네, 과연 KGC가 전자랜드한테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도 좀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KGC가 아직까지 전자랜드를 상대로 승리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전자랜드 선수들은 워낙 또 스쿼드가 탄탄한 언더 10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 경기에서도 어떤 기량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미 전자랜드는 우승을 확정 지었고요. 네. 이제 오늘 경기 오전 경기에서도 이미 확정을 지은 상태였고요. 그렇죠.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고 안양 KGC는 아직까지 1승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서 과연 전자랜드와 네, KGC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GC 선수들은 항상 얘기를 하면 오리온 선수를 상대로는 자신이 있는데 네. 전자랜드는 워낙 잘해서 자신은 없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자, 전자랜드가 좀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아, 네. 그래도 경기 전에 자신감을 좀 잃어 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은 좀 보기가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만큼 전자랜드는 다른 팀 선수들이 보기에도 훈련 양이나 네. 코치님이 지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힘든 네. 것 같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전자랜드는 사실 스타팅에 있는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주목을 할 만한 선수인데 네. 그 중에서도 박태섭 그리고 김보승 선수, 노이태 선수가 돋보입니다. 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우진 선수도 있고요. 네, 전우진 선수는 네. 오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오전 경기에서는 좀 경기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네, 집에 갔나 봅니다. 네. 자, KGC도 정효준 선수를 비롯해서 박범서, 한가온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재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체력적인 열세에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체력적인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신장적인 부분에서도 네.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팁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네, 지금은 경기 직전에 노이태 선수에게 집중을 하라고 네. 뭔가 고개를 한번 꺾는 장면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을 앞두고 있고요. 자, 이제 뭐 전산에 또 문제가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서 조금은 경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네.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전광판에 이제 좀 수정이 됐네요. 인천과 안양인데요. 안양과 안양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자, 이제 재정비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인천 전자랜드의 공으로 출발합니다. 노이태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터치업. 공격권은 KGC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도 노이태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른 순간 스피드를 이용해서 돌파를 시도했는데 메이드는 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프라인을 넘어오기가 좀 힘겨워 보이네요. 네, 전자랜드는 이러한 전방 압박이 강점인 팀이에요. 네, 이렇게 상대팀의 실수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터치아웃돼서 다시 한번 전자랜드의 볼로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오리온과의 경기에서도 전자랜드는 이러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경기 초반에 점수차를 크게 벌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반까지 경기를 편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선수에게 기회를 줬죠. 자, 지금은 네. 네. 정효준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렇죠. 박태섭 선수 돌파하는 과정에서 발을 들어서 반칙을 범했거든요. 네, 조금 발이 높았더라면 유파울을 네. 줄 수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발로 이제 건드렸던 모습이 좀 보였고요. 네. 자, 몸이 어쩔 수 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네. 위험성이 있는 파울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같은 동업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허준서 자, 앞쪽으로 패스 연결. 자, 발빠른 노이테가 잡았습니다. 네, 전자랜드 압박이 거셉니다. 자, 노이테입니다.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막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태섭 올라가는 순간에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네. 투샷. 노이테 선수는 정말 스피드가 빨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경기장에서 오전에 이제 몸 풀고 있는 노이테 선수에게 제가 삼촌과 달리기를 하면 이길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왜 이렇게 또 흥분하시죠? 어이가 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본인의 그 빠른 발 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도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노이테 선수는 충분히 이긴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도 좋은 스피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하나만 성공했고요. 네. 자, 블락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박태섭이 주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박태섭의 두 포인트. 네, 박태섭 선수도 몸은 상당히 다부지거든요. 네. 하지만 돌아서는 움직임이나 슛까지 가져가는 동작이 부드러워요. 그렇습니다. 자, 항상 박태섭 선수를 보고 있자면 기량면인 적도 기량면인 적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지만 경기 전체적인 경기를 이제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습니다. 네. 자, 한가온. 자, 좀처럼 안으로 투입을 못하고 있어요. 한가온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 저와 미션에 대해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아, 근데 3점 슛을 터뜨리지 못했다고 저한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김보수 선수가 잡아서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네. 노히테. 자, 노히테 세 번의 시도 한 번도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박태섭입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박태섭이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안양 KGC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네, 자, 하지만 KGC 선수들 들어가면서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어요. 자, 승패를 떠나서 어떤 좀 즐기는 농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태섭 선수의 위빙이었고요. 네. 자, 항상 이제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인천 전자랜드의 조성훈 감독이 좀 박태섭 선수를 좀 엄하게 이렇게 케어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 왜 그럴까요? 사실 전자랜드의 벤치는 모든 연령대별로 다 엄하게 케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뭐 엄하게라기보다는 사실 선수들이 좀 더 경기에 집중을 하고 좀 더 능력을 발휘를 시키기 위해서 네. 저렇게 지시를 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조성훈 감독이 이제 박태섭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바와 네. 어떤 더 박태섭 선수의 성장을 좀 도모하기 위한 유독 박태섭 선수에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죠. 에이스의 네.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구적인 센스도 센스지만은 굉장히 그런 능력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한가온입니다. 한가온. 노이테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 다시 뺏었어요. 네. 나유연. 자, 들어갔는데 막혔고요. 뒤쪽 노이테 미들 점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핸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KGC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네, 한가온 선수가 본인보다 머리가 거의 3개 이상 차이가 나는 네. 것 같은데요. 김보승 선수와 볼 다툼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가온 선수는 키 큰 선수에게도 네, 투지는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뒷짐을 지고 있어요. 네. 항상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한가온인데요. 네, 지금도 패스 미스 나왔습니다. 자, 김보승. 김보승 포스트업. 자, 노이테.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태섭 공격 리바운드. 아, 오늘 노이테의 야투 감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막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네. 오늘 김보승 선수가 많이 눕네요. 네, 넘어지는 장면이 네. 많네요. 네, 지금도 털썩 넘어진다기보다는 네. 낙법을 하듯이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지거든요. 아, 낙법하면 또 낙법의 황제 안영재 캐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원투에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죠. 자, 정말 찍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워요. 라인 크로스고요. 자, 안영진 캐스터가 좀 김보수 선수에게 낙법에 대해서 좀 전수를 해줘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자, 노이테 브레이크 없는 사나이. 노이테 레이업. 아, 오늘 노이테가 득점을 메이드 시키지 못하네요. 네, 노이테 선수는 득점 순위에도 상위권에 랭크되는 좋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속공에서 특히나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전반 7분여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득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정효준.
자, 스피드무브 다시 한번 골문 앞으로 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나유현이 벗겨내고 직접 올라가겠죠. 오! 빙글 돌아서 들어갑니다. 나유현의 득점. 네, 지금까지 전자랜드는 박태섭 선수가 유일하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었는데 나유환이 그 두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힘겹게 레이업을 올려놨는데요. 지금은 좀 얼굴 쪽에 충돌이 있었는 모양인데요. 네. 임태현 선수죠. 자, 나유현의 기분 좋은 첫 득점이 있었고요. 사실 팀 간 이제 물리고 물리는 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전자랜드는 오리온을 상대로 굉장히 큰 점차로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네. 오리온은 또 KGC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전자랜드 지금 KGC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뺏기고 있습니다. 네. 자, 나유한 노이테에게 돌파하는데요. 조현재. 자, 반칙 선언되면서 자유투 투샷이 주어집니다. 자, 조현재 선수가 과감한 돌파를 통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지금 마테오 선수는 들어가자마자 레이업 동작에 대해서 연습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자유투 7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네, 같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관중석입니다. 네. 자, 이제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김민규. 다시 한번 조현재가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조현재의 득점이었고요. 네, 전자랜드는 워낙 기량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벤치에 있는 자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레이업 연습을 했던 마테오. 하지만 패스 연습이 조금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김상현 선수도 보이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안영진 캐스터와 함께 잠시 울컥했던 게 김상현 선수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데 네. 노이테 선수가 레이업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인데 오늘 전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상현 선수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가족들하고 인사를 할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셔서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알게 모르게 뭔가 울컥하면서 안영진 캐스터로 눈을 마주쳤는데 둘 다 눈이 둘 다 빨개졌습니다. 네, 굉장히 눈물이 네. 많은 저희 회사 캐스터와 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스포츠에서만 줄 수 있는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제 이렇게 3대가 와서 아들과 손주가 경기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열띤 응원을 펼쳐주는 걸 보면서 네. 굉장히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상현 선수 말씀드린 김상현 선수인데요. 여기서 노이테 선수가 다시 한번 긁어냈습니다. 노이테 드리블 좋아요. 다리 안 보여요. 자, 여섯 번의 시도 모두 빗나갔습니다. 네. 자, 지금은 백보드 위쪽에 네. 맞았기 때문에 나갔죠. 네, 득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프로 선수들도 저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그럼요. 자, KGC는 지금 골 밑으로 한 번도 넘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네, 프론트 코트로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다 만들 네, 노이테. 노이테가 뺏어냈죠. 잘 봤습니다. 나유환이죠.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규. 또 신장이 큰 김민규인데요. 박태섭 페이트 주겠죠. 서두르지 않네요. 나유환. 나유환의 백크샷 성공합니다. 자, 나유환의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은 마테오 선수가 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무릎을 조금 부여잡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떤 장면에서 부상을 당했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세 명 사이에서 넘어지면서 조금은 타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노이테 선수와 이제 불경합 상황에서 무릎이 부딪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벤치로 물러났고요. 박태섭의 멋진 위빙이 있었고요. 박태섭은 기술이 정말 있어요. 그렇습니다. 농구에 대한 어떤 지능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앞으로 박태섭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꿀잼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이테 스틸. 다시 한번 갑니다. 브레이크 없는 남자의 노이테의 득점. 자, 7번 시도 만에 첫 번째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네, 사실 이런 모습이 노이테의 진면목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을 또 뺏었어요. 자, 트래블링이죠. 네.
아 지금도 골밑 슛을 시도하기 위해서 골대 옆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발이 약간 끌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노이테는 순간 스피드 저렇게 스틸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아요. 어 진짜 이렇게 뛰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 먼 거리면 몰라도 단거리에서 뛰면 네. 승산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자 드디어 오랜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앞쪽엔 박태섭 있어요. 올려놨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슈팅 블락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걸렸어요. 자 박태섭이 볼을 차지했고요. 어우 박태섭은 피지컬도 좋다 보니까 네. 어우 탱크 같습니다. 네. 불도저 같은 돌파가 있었습니다. 수비수들이 네. 튕겨져 나가네요. 어느새 16-0으로 전자랜드가 앞서가고 있는데 네. 박태섭과 노이테의 활약, 박태섭은 득점으로 그리고 노이테는 스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속 트래블링이 나오네요. 김민규 선수입니다. 네. 김민규 선수는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다음부터 이러한 플레이를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아, 자 박태섭이 박태섭에게 패스를 다시 올려놓습니다. 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박태섭이 위치를 잘 잡고 있었어요. 자 뭔가 KGC의 약진을 좀 기대해봤는데요. 네. 아 네, 저는 패스, 문득 생각이 네. 드는 게 과연 오늘 KGC가 토론토 코트를 넘어가서 득점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자랜드가 정말 전방 압박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뭐 현재 하프코트 넘어가는 게 지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전자랜드 선수들이 다섯 명의 선수를 모두 교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주전 선수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네. KGC의 득점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네 역시 있고요. 오렌지 밴드의 사나이 김종찬이 들어가고요. 네. 방수혁 김시우 김시우 네. 그리고 12번에 이은혁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원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농구하는 김태원. 아, 설마 유부인가요? 네. 네. 장래 아나운서가 저번에 이렇게 소개를 해서 네.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정효준이죠. 정효준. KGC에 오랜만에 넘어왔습니다. 야투를 담당하고 있는 정효준 득점 실패했습니다. 자 전자랜드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 정도 됐고요. 한 명 벗겨내고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종찬. 김종찬 뒤쪽으로. 3초, 2초, 1초.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18-0이네요. 네. 자, 인천 전자랜드 엘레펀츠가 18점 차 앞선 채로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전자랜드 하면은 정말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이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방에서 박태섭 그리고 노희태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안양 KGC 선수들이 프론트 코트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득점을 못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체육관입니다. 오늘 이제 김보수 선수가 잡아서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네. 노희태. 자, 노희태 세 번의 시도. 한 번도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박태섭입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박태섭이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안양 KGC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네, 하지만 KGC 선수들 들어가면서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어요. 자, 승패를 떠나서 어떤 좀 즐기는 농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태섭 선수의 위빙이었고요. 네. 박태섭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꿀잼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노이테의 스틸. 다시 한번 갑니다. 브레이크 없는 남자의 노이테의 득점. 자 7번 시도 만에 첫 번째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네 옆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발이 약간 끌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노이테는 순간 스피드. 저렇게 스틸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아요. 아 진짜 이렇게 뛰는 거. 자 자, 하프타임이 지나고 선수들이 코트를 복귀했습니다. 자, 이번에 전자랜드의 선공으로 시작되겠고요. 네. 자, 박수혁 선수가 앞에 와 있습니다. 정한결 막혔습니다. 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나가는데요. 네, 오랜만에 넘어왔어요. 박범서. 박범서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KGC의 첫 득점은 언제 터질 것인지. 네, KGC 첫 득점이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자, 뭐 기록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뭐 KGC는 깨끗합니다. 네, 정말 앞쪽에 슈팅 시도도 네. 엔드원입니다. 김종찬의 엔드원. 말을 이어가자면 KGC는 슈팅 시도가 3번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방금 전 후반전 박범서 선수의 슈팅 시도로 4번째가 됐거든요. 그만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딪히면서 올라갔던 김종찬 선수였고요. 네. 추가 자유투는 자, 점프볼이 선언되네요. 네, 박태섭이 9득점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 네. 리바운드도 20개 대 6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네요. 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네. 스틸 개수 노히테가 5개. 엄청난 스틸 개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네, 농구하는 김태원 득점 성공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좀 리얼하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네. 이렇게 무심하게 하는 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제가 욕심이 많은 건가요? 그럼 약간 오버죠. 네, 네, 노래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네. 조금 중계방송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소개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걸어다니는 인간 축구박스였기 때문에 좀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의 공으로 시작되고요. 22대0이네요. 네. 지금 간혹 제가 이제 잠시 드는 생각인데요. KGC 선수들이 이렇게 패배를 하면서 또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닙니다. 지금 한가운 선수는 박수를 치고 네. 눈에 총기가 가득해요.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과연 첫 득점은 한기호 한가운의 손에서 한가운! 터집니다.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졌습니다. 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22대2. 하지만 네. 안양 KGC의 응원단은 우승을 방불케 하는 데시벨을 보여줬습니다. 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시우 막혔어요. 박범서가 볼을 끊어 안았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당연히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부가적인 목표로 과연 무실점을 할 것인가 이런 목표도 조금 세워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목표가 한가운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범서의 슛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김태원이죠. 어렵게 올라갔는데 올려놓습니다. 김태원의 득점. 아, 중계방송을 하면서 네. 아, 제가 말한 선수가 바로 그러한 플레이를 보여줄 때 쾌감이 엄청나네요. 아, 그렇습니까? 대강 예상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니었나요? 아, 하지만 바로 그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가운 선수의 눈에 총기를 얘기하는 순간 한가운 선수가 승실에 성공하고 아, 그렇죠. 네, 후반전 첫 득점을 성공하는 이 장면이었죠. 네. 네. 자, 이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가운의 손에서 안양 KGC의 손에 득점이 터졌습니다. 아, 그리고 김지호 캐스터는 그렇습니까? 라는 말투에서 네. 마치 자신을 중계방송 안 하는 것처럼 하는 말투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요? 네. 네, 골밑에서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이제 김상현 선수가 조금 자신의 감정을 분출해봤는데요. 네. 안쪽으로 투입. 김태원의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차 공격 리바운드. 김종찬. 자, 리바운드에서 계속 KGC가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KGC가 공을 가져갑니다. 안양 KGC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선수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자신감 잃지 않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이제 다음 목표가 있죠. 두 번째 득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는 지금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는 의미가 없고요. 자신들의 어떤 즐거운 농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점수는 지금 집중할 요소가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김종찬 올려놓습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지금 정여준의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죠. 네, 지금도 굉장히 영리했어요.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는데요. 자, KGC의 볼이 선언됐고요. 자, 심판이 수신호로 계속해서 시간을 체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둘, 패스가 빨리 나갔습니다. 정효준. 자, 받아줘야 돼요. 네. 정효준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임태현 돌파하는데요. 미들 점퍼 임태현의 슛은 조금 짧았습니다. 네. 방수혁이에요. 자, 방수혁 밀리면서 김태원에게, 김태원이 넣지 못했고요. 네. 자, 정여준 선수가 공을 힘껏 끌어안아봤습니다. KDC 선수들은 조금 더 아유 넘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볼을 품으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뺏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태현, 임태현이 좀처럼 들어가지 못하네요. 자, 샤클락은 7초, 6초. 네. 자, 안쪽으로 투입. 네. 지금 힘이 조금씩 모자라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GC의 볼이고요.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다리가 걸렸어요. 지금 왼발에 걸렸죠. 그래도 좀 아무렇지 않게 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저 상황에서 아파한 다음에 더 민망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저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승준 캐스터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제 넘어져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아픔보다는 창피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네. 연기를 하곤 했습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네. 얼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창피함이 더 크니까요. 오!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 정여준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정여준이 넘어졌다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안영지 캐스터처럼 넘어지면서 낙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공을 또 소유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본인 몸보다는 공을 더 아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여준이 공을 품었죠.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1구는 실패했고요. 아, 정말 신중하게 쏘아야 돼요. 아, 자유투 2구 성공했습니다. 네, 두 번째 득점. 자, 응원단의 텐션은 5구가 돼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KGC는 정여준 그리고 한가운 선수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유 안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찾아옵니다. 방수야 다시 돌려줬고요. 나유한 김종찬 안쪽 투입이요. 오! 지금 크게 넘어졌는데 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방수혁 선수인데요. 이 장면이었죠. 네.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공을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선수들이 이 공을 향한 집념. 네, 정효준 선수의 오른다리에 약간 걸렸어요. 네. 박수혁 선수를 일단 빼주죠. 네. 그래도 지금 본인 발로 걸어가고 있고요. 네. 당연히 큰 부상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의 공으로 공격 이어집니다. 이흔혁이 줄 곳을 찾고요. 자, 김태원 돌아서면서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KDC 볼이고요. 네, 자, 지금은 네. 잡아냈어야죠. 그렇죠. 조금은 헷갈린 것 같아요. 네, 정한결 선수가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디 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본인 뜻대로 안 풀리니까 아니! 아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이런 느낌이죠. 좀 초등학생들의 어떤 유행어가 됐습니다. 네. 네. 자, 받침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 기회. 네. 지금 굉장히 씩씩하게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네. 자유투 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허준서. 자, 허준서 선수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김민규가 교체 투입됐고요. 어, 네. 자, 이제 1구 성공했습니다. 네,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의 MVP입니다. 네, 네. 응원단에서의 MVP. 선수들까지 통틀어서도 MVP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시선 강탈. 사실 학부모님이시고요. 관중석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네. 화면에 잡힌다는 것 그만큼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다 보니까 화면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지금 원샷을 거의 저희보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응원을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의 어머니인지 저희가 서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의 어머니죠. 갑자기요? 네. 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네. 아, 더 정확한 중계를 위해서니까요.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네. 모두를 다 응원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유환인데요. 네. 반대편 패스. 이은혁. 다시 한번 헬드볼. 자, 전자랜드의 볼로 선언이 됐고요. 네, 한가운 선수가 저런 상황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투지가 있습니다. 네, 최고는 지금 코트에 들어와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작거든요. 그렇죠. 자, 볼을 놓쳤는데요.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현재 밀고 올라가는데요.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장이 큰 김민규의 리바운드 KGC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빠르게 갑니다. 앞에 마테오가 있어요. 하지만 직접 갑니다. 올라가는데 괜찮았죠?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은혁. 자, 이은혁 넘어지면서 지켜내네요. 그렇습니다. 나유환 왼손 레이업 득점 성공합니다. 정한결 깔끔했습니다. 네. 지금도 베이스라인을 공략하면서 올려놓는 조각도의 슈팅이 사실 제일 어려운데 네.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죠. 미들 점퍼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은혁 돌면서 어렵게 더 올려놔봤습니다. 네. 박범서 빨리 나가야 돼요. 그렇죠. 허준서가 크로스오버 빠르게 넘어갑니다. 왼손 레이업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54초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허준서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범서가 나가고요. 네. 10번에 임태현이 다시 한번 코트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26-4 오늘 시간상으로는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렇죠. 네,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득점을 올려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자 어준서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까지 응원을 열심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준서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잡아냈고요. 네. 마테오 힘이 조금 부족해요. 자 임태현인데요. 자신의 슈팅 찬스를 만들고 미들 점퍼 림을 외면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임태현을 잘라냈고요. 자 시간은 이제 30초가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유환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나유환 선수의 오늘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손으로 레이업을 시도하는데도 상당히 정확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임태현인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15초. 허준서 들어갑니다. 미들 점퍼 튕겨서 나옵니다. 네, 저는 뒤에 자. 늑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관중석에서 아우라는 소리가 네. 정말 고음으로 들리다 보니까 관중석에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표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7초 어우 넘어졌습니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공 살렸습니다. 김상현이 앞쪽으로 길게 자 슛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 전자랜드 엘레펀치가 28-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좀 어떤 총평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전자랜드가 경기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통해서 점차를 계속해서 벌려갔고 네. 후반까지 교체 투입된 멤버를 통해서 이러한 경기 유조를 계속 네. 유지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네. KGC는
그러한 전방 압박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경기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31번 나유한 선수를 좀 중계석에 모셔보겠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나유한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승리해서 좋았어요. 네, 승리해서 좋았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가장 좋았어요? 오늘 굉장히 득점을 많이 네.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경기 전에 어떤 득점 욕심을 좀 가지고 들어갔나요? 아니요. 득점 욕심은 가지지 않았고 그냥 경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뛰었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고. 네, 열심히 해야겠다고. 네. 자, 겸손하게 또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봤을 때 득점도 많이 올렸고 네. 괜히 활동량도 많았습니다. 체력적으로 네. 좀 힘든 부분은 없어요? 네, 딱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0년 한 살이 더 올라갔잖아요? 네. 자, 올해의 어떤 올해는 농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편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올해의 목표. 올해 목표는 네. 농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자, 농구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농구도 더 열심히 하는 나유한 선수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수훈 선수 인천전자랜드의 나유한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